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좀 뒤죽박죽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또는 징계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이 일이 진행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확산을 보시면서 야 너무 당황스럽다, 야 이거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어, 그러실 리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하나님이 분명히 다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도 예전과 같이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교회 주택가에는 차를 대지 않는 문제, 또 미리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 모든 일이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바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인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저 속히 옛날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의 회복, 가정의 부흥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상은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일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분명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황해하고 또 예배하는 일,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또 순종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마치 신앙의 맥이 끊긴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도시대 때처럼 교회보다도 가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 가정이 예배의 중심이고 가정이 신앙 교육의 중심이고 가정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을 이번에 분명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것, 가정에서부터 분명하게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세우지 못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해마다 5월이면 가정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느낌이 정말 다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교회답게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는 엄청난 후회를 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가정 부흥회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돈 문제는 가정 문제의 가장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부부 간의 다툼의 상당한 케이스가 돈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형제 사이도, 친척들 사이도 돈과 관련된 어려움이 가정 문제에 상당한 몫을 차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재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먼저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의외로 참 단순한 말씀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가 어릴 때 저는 목사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아버님의 목회가 그렇게 쉬운 그런 목회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보다도 더 제 마음에 힘들고 오래 기억이 남는 것은 아버님, 어머님이 그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사신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뭐 가난하게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 하는 것은 그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사셨을까? 왜 돈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다투셨을까? 그건 계속 오래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 걸 왜 그렇게 하셨나?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먹고 있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사는 염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신앙 고백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있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사실상 돈을 섬기고 산다는 뜻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고 있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마귀가 돈을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증거가 돈에 대한 탐심, 또 돈에 대한 염려입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정말 믿는 겁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믿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 그러면 다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만약에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믿고 맡겨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가 실제로는 믿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어느 자매가 젊은이 교회에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부모님의 재정을 위한 기도는 9년 전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부흥회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아빠는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는 분과 동업을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아빠가 좋아했던 연구원의 직업을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아빠가 얼마나 욕심 없는 사람인지는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아빠는 사랑하는 세 딸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새 일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동업을 제안했던 사람은 아빠를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중요한 약속들을 주일에 잡아서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가 하면 남을 속여 돈을 벌자며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빠에 대한 염려가 더해가던 중 신년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주님, 돈이 없어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우리 아빠가 주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심정, 이 자매의 기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안타까움, 그 간절함, 그 두려움, 이 자매의 그 기도와 그 믿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가정이 예수를 믿고도 실제로는 돈, 염려, 걱정, 근심에 묶여 삽니다. 정말 먹고 입고 사는 거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지 이 단순한 믿음이 하나 생기지를 않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맡겨져야 맡기는 거죠. 염려를 맡기고 싶지만 맡겨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지 않으니까 염려가 계속 내 안에 나를 영적으로 묶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믿어지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돈 문제는 전혀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어느 모임에서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를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 바구니에. 그때 성령께서 저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헌금 시간이니까 목사인데 헌금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조금을 헌금을 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제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일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돈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다면 아마 그는 저를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누구 동냥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그런 돈을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주님은 저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셨어요. 그때 그 두려움을 지금도 마음의 떨림으로 느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헌금 시간이 오면 저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다음부터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먹고 있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또는 오셨다가 임지로 지금 못 가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으시다고, 교우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거처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연락을 달라고 광고를 드렸는데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연락을 오셨어요. 그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는 감동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편이 낮기 때문에,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교회사랑주일 건축헌금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누가 어떤 건축헌금을 했다고 전혀 발표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그 사정을 아마 들으시면 정말 눈물의 감동을 받으실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어느 분에게는 권사님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권사님이 이런 헌금 하실 이유가 없어요. 권사님이 우선 먹고 사는 일이 급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권사님과 그 자손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만 해드리고 헌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다는 일, 먹고 있고 사는 일이 걱정되는 사람은 못합니다. 재정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정말,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기서 집 짓고 땅 사고 이 땅에다가 심는 것은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삶입니다. 어떤 것이 더 복이 있는지는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먹고 있고 사는 염려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애가 끝나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세 번이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 밖에도 힘들고 아마 여러분 중에 심장 이식 수술 받으신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주십시오. 심장 이식 수술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이전처럼 똑같이 살 거라면 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살기는 옛날과 똑같이 사는 거라면 그러면 심장 이식 수술은 왜 하며 왜 생명의 연장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때 깨달은 말씀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전에는 그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통 관심은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들 옆에 있는 이웃 하나가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혼자 잘 사는 거죠. 그런 삶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가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고쳐주십시오. 제 심장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제 삶 전체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그 회사의 비전을 우리는 어려운 자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정했습니다. 회사를 잘 운영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회사는 지금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백악관의 자문위원으로 그렇게 섬기기도 했습니다. KBS 방송에서 그의 기억과 삶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먹고 있고 사는 염려, 돈 걱정이 그 모든 것을 다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이 있다는 사실이 진짜 깨달아지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집에서 제 학비를 하나도 주질 않았습니다. 공부를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제 신학교 다닐 때 학비를 마련해 주시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미자립 농촌교회 전도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제 생활비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비로 그렇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갔을 때 예배당을 지어야 되고 또 수리도 해야 되는데 다 큰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병사들에게 빵 하나 사주는 것도 선교비가 와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살았고 사역도 했습니다. 제 어릴 때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목회를 할 때도 항상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돈돈하고 연연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도 참 신기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집착이 있을 만도 한데 어떻게 내가 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던 그때 받았던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때부터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갈망이고 간절한 소원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눈이 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온 겁니다. 돈 언제나 필요했습니다. 항상 돈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돈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에게 제 마음이 가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 이 교회에 제가 부임에 올 때 무리하게 예배당 건축을 시작한 까닭에
상당한 부채를 가지고 예배당 공사는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말 뭐 돈 문제는 저에게는 시급한 문제였죠. 그러나 그 상황을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돈돈하고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게 정말 믿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도 했고 또 그렇게 목회도 하고 사역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전히 건축비 부담이 있는 형편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도와달라는 요청이 오면 그걸 뿌리칠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았을 때의 심정, 그 어려웠을 때의 그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겪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그 상처와 같을 수 있었던 일들이 다 저에게는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돈 문제 절대로 작은 문제 아닙니다. 물론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일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수많은 가정이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고 자녀들에게는 정말 마귀가 그 마음속에 무서운 것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고 또 음란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삽니다. 학교에 가면 성경을 부인하는 그런 교과서와 선생님으로부터 배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무신론자인 그런 사회 운동가들도 많습니다. 동성애, 낙태, 자살 다 우리 가정 안에 심각하게 우리 가정에 파고들어와 있습니다. 돈 걱정, 아 그건 정말 한가한 이야기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걱정 하나가 안 되는 것, 이거 진짜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못합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돈 걱정, 먹고 있고 사는 걱정 하나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는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돈 걱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돈 걱정이 되는데, 염려가 되는데 돈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은 진짜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왜 그렇게 우리는 돈 걱정하고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우리 가정이 돈 문제 때문에 우울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주야로 돈 묵상하고 사니까 그런 겁니다. 돈을 묵상하면 돈을 믿게 됩니다. 묵상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믿는다는 말은 고아처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고아는 자기가 가진 것 그것밖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도대체 고아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가지고 있는 돈 하나 믿고 사는 거죠. 돈 없으면 죽는 겁니다, 고아는. 그게 고아예요. 아버지 있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다면. 아버지와 같이 있다면 아버지가 먹여주고 아버지가 재워주고 아버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믿어져야 하는 거죠. 돈만 묵상하니까 결국 돈 믿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돈 묵상하지 말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돈 걱정이 되면 주님을 바라보고,
돈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만 바라보면 돈이 생기냐? 실제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잖아. 하나님이 공급하실 텐데 뭐 믿어지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데 처할 줄도 안다. 어떤 형편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해도 두렵지 않으면 되잖아요. 걱정이 안 되면 되잖아요. 돈이 있어도 타락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쓸 수 있으면 되잖아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 줄도 알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살 줄 아면 끝인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난해도 부유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입니다. 돈 걱정이 없는 가정, 거기서부터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누르고 있는 이 돈 걱정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주야로 돈 묵상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주목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